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아따, 오늘 토요일이라 주말일 때다 보니까 등산객들하고 많이 산에 올라갑니다. 저는 길이 없는 쪽을 타다 보니까 억수로 빡십니다. 아이고 디다리. 여기 멧돼지가 잠자리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주 튼튼한 요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이거 좀 쉬다 가야 되겠다. 한숨 자고 갈까야 돼. 아 이거 대단해. 올해 송이는 억수로 귀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줄송이 만나고 이러던데 이 밭자리가 안 좋는가. 송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래 보입니다. 오늘 또 볼 수 있을지. 잠시 산에 한번 올랐는데 어휴 딥니다. 이거 제일 가파른 산입니다. 이런 여기는 잡목이 나오는 데인데 막 이런 풀하고 이런 바위들, 조그만 바위들하고 그런데 이 송이들이 이쪽에는 납니다. 철쭉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이렇게 습기가 있는 잡목지대입니다. 이게 이런 약간 이런 돌산들 보이시죠? 이렇게 바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곳에서 이쪽에는 또 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경사로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런 데는 하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다 보니까 뒤 가지고요 잠시 돼지 잠자리 한 데서 잠시 쉬었다가 가려고 잠시 영상 켰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또 송이 나오면은 그 장소 가가지고 또 영상 켜가지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랑 조금 있다가 함께 찾으러 가보시죠. 오이고 벗었을까 이제. 또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또 마르는 것 같습니다. 아따 줄송이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본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분 좋고로 밑자리는 참 좋은데
내일이 안 보이냐? 저기 하나 딱 있습니다. 위태위태롭게 쪼개난 게 탁 피가지고 있네. 이거 허연 가루 보이시죠? 이게 송이포자입니다. 이야, 바위에 탁. 포자, 이게 송이 포자입니다. 조금만 해도 지도 송이라고 향이 납니다. 예. 아유, 완전 이삭 죽기네, 이삭 죽기. 좀 그룹으로 좀 확 놔야 되는데, 이 뭐 한 개 두 개. 아이고 감질나라. 바위, 무더기 같은데 이런데 송이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철쭉나무하고 여기는 이제 잡목이 좀 많은 곳입니다. 예, 바위도 있으면서 그 밑이 깨끗한 데가 있고 또 이런 데가 있고 이런 데는 그래 많이는 나진 않습니다. 군데군데 일어났는데 앞전에도 요소 한 4개 좀 따먹었는데 또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일찍 와가지고 앞에 하나 봅니다. 아, 고렁탄 이기도 못생겼네. 누가 보면 이거 송이라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 누워가지고 막. 아, 일단 못생기다 참. 아이고 향은 송이 향 나네. 못생기도. 아이고. 항상 이런 바위 주변에 소나무 옆에 바위 주변에 이런데 보면 자생합니다. 여기 아주 맛있는 노루깃털 버섯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꼭 소천엽이나 능이처럼 이래 잔털이 쭉 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잘 부러지지만은 이 볶음 요리나 해 먹으면 진짜 이게 육질이 쫀득쫀득합니다. 이게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털이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거 이런 것도 보통 보면 이렇게 군락을 이라 가지고 나오는데 어제는 버섯들이 영 하나씩 하나씩 이래 나옵니다. 잘 보셨다가 산에 가거든 이런 게 있으면 이 볶음에도 좋고 된장찌개 끓여 드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식감이 굉장히 좋은 버섯입니다. 맛있고 예, 프랑스 고급 요리에
호텔에서 들어가는 그런 요리입니다. 이부서식. 계속 한번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저기 굉장히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손바닥만 합니다. 이렇게 피가지고. 새끼 좀 치고 나오지. 아이가, 와, 크다. 아, 확실히 핑기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아, 이건 송이백숙 해먹으면 좋겠네요. 진짜 밭자리 진짜 웃긴 자리. 띄엄띄엄 하나씩. 일단 부지런히 발품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자. 자, 여기 연삼이 하나 있습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당뇨에도 좋고. 한 뿌리 한번 캐보겠습니다. 뿌리가 요리 생겼습니다. 이 생으로, 이 독성이 없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연산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어 가지고 자생을 합니다. 뿌리는 요리 생겼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산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약간 인삼향이 납니다. 인삼향이.